남극 대륙은 한때 공룡으로 가득한 푸른 땅이었지만 지금은 미국보다 더 큰 얼어붙은 대륙으로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곳이 됐어요. 지구의 남극에 있는 커다란 얼음 덩어리에 도착할 때까지 남쪽으로 이동하기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남극권 내에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얼음 덩어리예요. 남극 대륙은 미국보다 더 크고 유럽 전체보다 더 큰 대륙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식적으로 발견되었으며 과학자들은 1820년에야 그 존재를 알게 됐어요. 발견 후 완전히 새로운 대륙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20년이 더 걸렸고 그 후 이름을 정하기까지 몇십 년이 더 걸렸습니다. 남극이라는 뜻의 영단어 안탈티카에서 안티는 반대라는 의미라 안탈티카는 말 그대로 북극, 알틱의 반대쪽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이 폴리네시아 대륙을 발견하기 전부터 고대 그리스인들은 북쪽의 북극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남쪽 대륙에 있어야 한다는 이론을 이미 세웠어요. 또한 폴리네시아인의 예술품과 구전 역사를 연구한 일부 과학자들은 폴리네시아인이 유럽인보다 수천 년 전에 이 대륙을 발견했다고 믿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 모두는 남극의 얼음 땅을 알고 있어요. 위치상 남극에는 여름과 겨울, 두 계절만 존재하며 두 계절 모두 6개월간 지속됩니다. 여름에는 조금 더 따뜻하고 대낮에 대륙이 존재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하루 종일 어두워요. 남극 대륙의 98%는 얼음입니다. 이 대륙에만 지구 담수의 60%가 저장돼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풍부한 수자원에도 불구하고 남극 대륙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입니다. 정의상 사막은 초목이 드물고 눈이나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남극 대륙에는 모래와 모래 언덕이 있긴 하지만 모래가 많다고 해서 사막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또한 남극 대륙은 지구상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대륙입니다. 풍속은 시속 322km에 달할 수 있어요. 허리케인 바람보다 더 빠른 속도예요. 이 땅에 내리는 작은 눈은 결코 녹지 않고 수세기, 수천 년 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입니다. 그래서 남극에는 두꺼운 얼음층이 형성돼 있어요. 이 때문에 남극에는 숨은 비밀이 가득하고 얼음 아래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남극 대륙에는 높이가 2700m에 달하는 산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인 부르즈 칼리파를 3개나 쌓은 것보다 더 높아요. 하지만 그 산들은 거의 5000m 두께의 빙상 아래에 숨어 있기 때문에 모두 보이지 않아요. 3350m가 넘는 눈 아래에는 호수도 있습니다. 이 호수는 보스토크 연구소의 이름을 따서 보스토크 호수라고 불리며 그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원래는 가설에 불과했습니다. 한 세기 전 한 과학자는 엄청난 양의 얼음으로 인한 엄청난 압력이 빙상의 최하층에 있는 얼음의 녹는 점을 낮춰 호수를 형성할 수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그는 생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의 연구를 계속해서 이 이론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남극에는 거대한 눈덩어리 아래에 숨은 협곡도 있어요. 애리조나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보다 더 깊어요. 남극 대륙을 동남극과 서남극의 두 부분으로 나누는 산맥이 있습니다. 대륙의 서쪽은 기온이 높아져 녹기 시작하고 있어요. 서남극이 녹아 저장된 물이 방출되면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이 약 5m 상승할 거예요. 이는 전 세계 일부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물의 세계로 변하는 도시는 해발 1.5m에 불과한 태국의 수도 방콕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베트남의 호치민, 영국의 카디프, 미국의 뉴올리언스가 그 뒤를 이을 거고요. 사람들은 현재 남극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이 대륙의 신비를 연구하기 위해 한 번에 여러 달 동안 남극에 거주하기도 해요. 수년에 걸쳐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몇 명 있고요. 하지만 남극은 국가가 아니고 그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남극은 모든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는 평화적 연구 및 협력 협정인 남극조약체제의 지배를 받아요. 이 조약은 12개국이 처음 서명했으며 현재 59개국이 지지하고 있고 이 중 절반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약 5,000명, 겨울에는 약 1,000명이 거주하며 전 세계에서 온 연구원들이 1년 내내 이 대륙을 점령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오가며 과학자들이 번갈아가며 그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남극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마이너스 34도입니다. 하지만 남극 대륙이 오늘날 호주 멜버른만큼 따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5천만 년 전? 저는 그때를 경험하지 못했지만요. 남극 대륙에는 푸른 숲이 있었고 공룡들이 섭씨 17도의 햇볕을 쬐며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펭귄이 등장하기 전이었죠.
우리 시대에는 남극에서 나무나 덤불은 찾아볼 수 없고 눈만 쌓여 있을 정도로 추워요. 극한의 온도에서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식물은 이끼나 해조류뿐입니다. 사람 역시 이러한 혹한의 환경을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남극 대륙에는 토착민이 한 번도 살지 못했어요.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펭귄, 물개, 고래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새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남극의 동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다양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남극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생물이 극소수에 불과한 데다 원주민 외에 동물의 반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양이와 함께 남극을 여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불가능해요. 아니, 제가 만든 규칙이 아니라고요. 남극에 사는 소수의 종만이 이곳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어요. 남극에는 5,000명 이하의 사람과 약 2,000만 마리의 펭귄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펭귄의 첫 조상은 호주와 뉴질랜드에 살았던 일종의 정착민입니다. 남극에는 키가 30cm에 불과한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펭귄을 포함해 몇 종의 펭귄이 여전히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펭귄은 언젠가 남극으로 이주했는데 아마도 남극의 풍부한 먹이 공급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펭귄이 남극을 좋아하는 이유는 추위 때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펭귄이 여름이 끝나면 남극 대륙을 떠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컷 황제 펭귄만이 남극 대륙에 남는데 이는 짝이 남긴 알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다른 펭귄들은 모두 어디로 갈까요? 처음에는 과학자들에게도 큰 미스테리였습니다. 펭귄 몇 마리의 다리에 작은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나서야 펭귄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었죠. 펭귄은 남극이 너무 추울 때 남쪽 바다에서 생활합니다. 대륙으로 돌아갈 때까지 반년 동안 육지로 내려가지 않아요. 수컷 펭귄이 양육하기 위해 남겨둔 알이 부화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돌아오면 펭귄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어요. 펭귄은 다양한 물고기를 먹는데 바다에는 차가운 온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염분 때문에 물이 영하의 온도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하지만 물고기는 체내에 부동액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얼지 않아요. 그리고 남극에는 약 100만 마리의 물개도 있습니다. 물개도 물고기를 좋아하고 물속에서 2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어요. 물개는 밝은 낮보다 물속에서 훨씬 더 잘 볼 수 있고 수염을 이용해 먹이를 찾기도 해요. 바다 표범이 없는 동안 얼음에 있는 숨구멍이 얼면 이빨을 이용해 새 숨구멍을 만들어야 해요. 물개는 물속에서 잠을 자다가도 가끔씩 수면 위로 올라와 깨어나지 않고도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